주민이라야 200가구도 안 되는 시골 마을에 갤러리가 4개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술을 결합한 관광자원 개발로 한창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예끼 마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인데요. 앵커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이곳 갤러리 운영의 책임자 김경숙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우선 이 시골 면소재지에 갤러리가 4개씩이나 있다는 것도 참 의외인데, 우선 갤러리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끼 마을의 갤러리는 지금 4곳이 이제 갤러리 운영을 되고 있는데요. 작가가 이제 거주하는 갤러리 한 곳이 있고, 이제 한옥 갤러리인데, 거기가 예전에 맨사무소였던 갤러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체국이었는데, 거기 또 갤러리를 변모를 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이제 상가 건물을 갤러리 변모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 작가들을 모시고 이런 시골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선뜻 출품을 하시는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작가들의 반응이. 제가 갤러리를 운영을 할 때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물론 공간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한테 젊은 작가들의 어떤 길을 모색을 하고, 좀 같이 어떤 예술에도 담론을 열고 현실적인 예술의 문제점을 좀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전시 기획이었습니다. 그 의도를 좀 작가들이 좀 잘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잘 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미술관하고 달리 갤러리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끼 마을 갤러리는 지금 영리가 현재는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속에 이제 갤러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갤러리가 문화가 처음 생겼고, 또 이 미술의 또 뭐 예술의 향유의 시간이 또 걸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충실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로 이제 뭐 작가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갤러리로 인해서 마을이 조금 홍보되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되어서 또 마을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끼 마을과 함께 갤러리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